KF-21의 양산으로 한국 방산업계가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선 전략화 지연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모 언론에서는 빠듯한 예산과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져 추가 양산 물량에 대한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외신에서도 엔진과 레이더 등에 대한 추가 테스트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카이가 KF-21의 양산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들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이라는 KF-21의 양산 일정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국내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KF-21 고라네 전투기 예절 역파가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이유가 주로 예산과 관련된 이슈가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분담국은 KF-21의 추가 20대 물량을 원래 계획대로 2027년부터 납품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대로 축소하고 나머지 18대는 2028년에 인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예산 축소 등 재정적 압박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의 전체 120대 전력화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이런 식의 우려는 외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된 한국뉴스 보도 채널 에비에이션 라인은 KF-21의 초기 생산량이 원래 계획된 40대에서 20대로 줄어들었으며, 이 원인을 공대공 미사일 및 레이더 시스템의 추가 테스트 필요성에 따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와 한국 정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KF-21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금 문제와 원자재 상승, 내부의 부정적 시각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일부 개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KF-21의 생산 일정이 연기되거나 생산량이 축소된다면 2026년까지 예정된 첫 번째 배치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업그레이드 일정과 엔진 국산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기된 논란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항공 기술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과연 자체 엔진도 없는 한국이 KF-21 보라네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논란의 발화점이 된 한국뉴스 보도 채널 에비에이션은 스페인 어권 지역의 매체이고, 한국이 목표로 삼은 것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최첨단 항공기술이란 점에서 그들의 실기를 건드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KF-21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는 엔진 개발이었고, 전투기의 심장인 터보젯 엔진을 자체 개발하려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미래 글로벌 방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전쟁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극소수의 나라들만이 고성능 터보젯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제 한국은 그들의 귀를 잇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방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얻는 것이 많으면 리스크도 큰 법입니다. 위대한 도전에는 큰 위험도 따르는데요. 한국산 방산 장비의 일부가 초기에 신뢰성 문제를 겪으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초기 파트너들이 다시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의 내우조선 해양과 협력하여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도입했으나 추가적인 잠수함 구매 계약에서 한국 대신 프랑스의 네이걸 그룹과 협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기술 이전과 관련된 프랑스보다 나은 조건,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는 스프로켄급 잠수함의 기술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나가파사급 잠수함의 도입에서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제안이 한국의 협상안보다 기술 획득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일부 운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블랙 이글스가 사용하는 T-50B 훈련기의 무장 버전인 FA-50PH를 가장 진보된 항공기로 운영 중이었는데, 군사 현대화 과정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고자 유럽산 전투기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국제무기 교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흔하디흔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른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디펜스 뉴스와 메타 디펜스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 또한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라크와 필리핀 공군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FA-50은 아직 사고 기록이 없지만 인도네시아 공군은 P-50의 추락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채널에서도 수차례 설명해드렸다시피 전투기의 운용은 유지보수에도 큰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인니와 필리핀은 국방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개발 도상국입니다. 더구나 인니에서의 두 번째 추락 사고는 기체 결함이나 정비 문제가 아닌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신은 한국방산 흠집내기에 참여하기보다는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방산을 경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군사 뉴스 및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랑스 정보 채널 OPEX360과 메타 디펜스,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등 외신들은 보람의 양산 소식을 전하며 프랑스군 수산업에 큰 위협이 등장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장착될 터보젯 엔진의 개발이 성공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방산 수출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며 잔뜩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는 유럽 지상군 전력을 잠식하기 시작한 한국 방산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까지 위협한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프랑스 라팔의 안방과도 같은 남미 시장까지 진출한 KF-21을 가장 큰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팔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보여줄 개량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현재 터보젯 엔진 개발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10년 이내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의 경쟁국들은 이러한 한국의 도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방산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면 탕탁지 않게 생각하는 몇 개의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유럽의 방산대국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면 자신들보다 늦게 전투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전투기를 개발한 한국의 행보를 썩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유럽은 당장 자신들의 시장을 한국이 잠식할 것이니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들보다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런 위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하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군사적인 몇 가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은 KF-21의 성능을 여러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엔진의 출력이 현재보다 증대하여 최대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으로 향상될 경우 전투기의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무기 탑재 능력 등이 모두 향상됩니다. 이는 KF-21이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작전 범위와 효과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독자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한국의 환경과 전술적 요구에 맞춰 엔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면 유지보수와 수리 작업을 국내나 현직 하위 공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대응과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F-414 엔진에 의존한다면 얻을 수 없는 이점을 받게 된 것인데요. 더욱이 한국이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개발하려는 엔진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업계의 전략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라네 전투기와 그 터보젯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과제입니다. 피르키에는 최근 자국 공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을 대체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피르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피르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함으로써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2030년에 도입 예정인 자국산 5세대 전투기 칸이 실전에 배치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공군의 전투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피르키에는 또한 F-16 전투기의 최신형 버전인 F-16V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과의 외교적 발등으로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인데요. 튀르키예가 이렇게 해외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애를 쓰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국의 공군력 현대화와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자국산 전투기 칸의 개발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칸 개발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려는 계획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2021년 10월 바이든 행정부의 F-16V40대와 성능 개량 키트 80세트의 판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은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며 해당 계약이 성사될 경우 대량의 F-110 여유분 엔진과 후속 분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튀르키예의 F-16V 도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대안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타이푼 전투기 40대를 구매하여 공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역시 독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 튀르키예에 F-16 블록 70 전투기 40대와 함대와 키트 80세트의 판매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2년 동안 지연되었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공군 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여전히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에 도입 예정인 자국산 5세대 전투기 칸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의 전략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튀르키예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일의 반대 이유는 튀르키예의 시리아 및 이라크 내 군사행동과 관련된 국제적 우려에 기인한 것인데요. 이는 타이푼 구매 협상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는 영국과 스페인과의 협상을 벌이며 어떻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반대 때문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지 못한 건 튀르키예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몇 년간 자국 공군의 현대화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비난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에서의 역할과 북미의 인권 상황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소시엄의 주요 국가인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 협상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공군 및 정치 지도자들은 타이푼 도입이 자국 방위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고비용과 유지관리의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러한 내부 갈등은 도입 계획의 추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여러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개발은 1970년대 말 유럽 각국이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는 각각 독자적인 차기 전투기 개발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1979년에 이르러 세 나라는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논의는 점차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되어 유로파이터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로파이터의 기술적 기원은 영국에서 1970년대 초부터 개념이 정립된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의 고등 전투기 사업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영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BAE 실험 비행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1986년 8월에 초도 비행을 한 기술 실증 실험기가 만들어졌으며
타이푼은 이 실험기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각 부대 요구사항과 전술결의 차이로 인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컨셉 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소련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는 봉대 광전투기를 선호했으며 프랑스는 다목적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프랑스는 결국 독자적인 전투기인 라파를 개발하게 되었고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의 합작 프로젝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로 인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으며 각국의 재정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994년에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998년에 명명식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적인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기동성과 안정성 등에서 꽤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연료 탑재량 부족, 봉대지 무장 운용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생산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생산은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신규 수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2017년에 카카로와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독일과 스페인의 추가 발주로 생산 라인이 연장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타이푼의 장기적인 생산 및 유지보수 지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거의 모든 면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수출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KF-21은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지만 향후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초기 양산 단계에서 이미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로 완전하게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KF-21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KF-21의 초기 양산 가격은 후속 분수 지원을 포함해 대당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1,500억 원 이상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더욱이 KF-21은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기체로서 향후 생산 계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미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친 기체로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다국적 합작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출 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수반되는 반면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수출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품해국 입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쟁쟁한 라이벌이 있어야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KF-21 보람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필리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F-21이 필리핀의 국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병전투기를 주전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필리핀 정부는 공군 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투기 도입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요청한 KF-21 정보 제공 요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KF-21의 비행 성능, 레이더 탐지거리, 전자전 능력, 무장 탑재 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둘째, 유지보수 주기, 부품 교체 비용, 운영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보. 셋째, KF-21의 스텔스 기술 수준,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최소화 설계, 레이더 흡수 소재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KF-21의 다목적성 및 활용 범위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남중국해를 조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동남아의 지역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주요 해상교통로가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부단 선주장을 통해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영해로 주장하고 있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국가들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와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여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등 첨단 해군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군사력 강화를 위해 최신 전투기와 군사장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KF-21 도입 계획도 이러한 흐름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필리핀과 중국이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중국이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중전력에서도 필리핀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필리핀에는 중국의 제니10에 대항할 만한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제니10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되는데요. 중국은 제니10이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신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F-21은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지만 최신 레이더와 뛰어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RCS를 최소화한 설계와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여 충분한 은닉성을 제공합니다. KF-21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리핀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5세대 전투기 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최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 역시 합리적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국방력을 자립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KF-21에 대해 애써 폄하해왔는데요. 중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KF-21은 제니10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중국의 제니10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설계와 첨단 항전장치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지만 KF-21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지 못한 점에서 제니10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덧붙여 KF-21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를 일부 반영하였지만 미사일을 외부에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F-21에 장착된 미국산 엔진 F-414G-400K는 5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기동성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라고 비하했습니다. 심지어 KF-21이 제니10은 물론이고 중국의 또 다른 5세대 전투기인 FC-31과도 경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은 젠10의 파생형 전투기들 정도만 상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젠10이 4세대 전투기이고 KF-21이 4.5세대 전투기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군사평론가의 분석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KF-21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21은 아직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지 않아 완전한 스텔스 성능은 갖추지 못했지만 능동전자 주사배열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등의 최신 항전 장비와 미티어, 아이리스 T 등의 고성능 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4.5세대 전투기인데 젠10 같은 전투기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KF-21의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KF-21 보람에 탑재된 에이사 레이더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산물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 시스템이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개발 난이도가 높아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선진국만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12번째로 항공용 에이사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하여 전투기의 전투력을 3배에서 4배 높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레이더 정면부에 고정된 천여개의 작은 송수신통망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하며 이는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여 전투 상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KF-21의 에이사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최종 전투용 적사 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의 숫자는 약 60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도 천문학적인 운영 유지기로 인해 F-35 전투기의 도입 대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역시 제니10을 대량으로 보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4.5세대 전투기인 젠텐시와 같은 기종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F-21에게 젠텐시 정도는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한데요. 블록2와 블록3로 업그레이드된 KF-21이라면 제니10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게 가장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필리핀이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미군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군사 장비들이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가장 주목하는 세 가지 장비는 한국전쟁 때 사용하던 수통, 월남전을 떠올리게 하는 침낭, 그리고 K2에 부착된 탄피바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해당 용품들은 한국군을 상징하는 군용 물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수통은 수많은 예비역 사이에서 자조적인 웃음을 짓게 만드는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북군에는 정말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무기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극히 일부 국가만이 개발한 특수한 무기거나 아예 한국만이 운용하는 특별한 무기 체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기 체계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 평가를 받는 미군을 보면 정말 다양한 첨단 무기가 즐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미군의 강력한 무기를 바라보며 한국도 저러한 무기들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북군도 다른 나라의 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된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무기체계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당국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러움을 자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비를 손꼽는다면 K9 자주포의 든든한 파트너 K-10 탄약보급 잠답차가 있습니다. K-10은 최대 100메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K-9 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해줄 수 있는 잠답차입니다. 한국은 K-9을 개발하면서 동일한 차체를 활용하여 K-10 잠답차를 개발하고 포탄 보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자주포와 탄약 보급 장갑차를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요. 국제방산 시장에서 K9의 라이벌로 평가를 받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2000도 이러한 체계를 부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영국도 AS-90 자주포를 위한 AARV 차량을 계획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탄약 보급 장갑차는 타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장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독일 등의 다른 군사당국들은 훈련을 받을 때 40kg이 넘는 포탄과 20kg이 넘는 장약을 보수로 운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K-10 장갑차 하나로 인해 아주 손쉽게 포탄을 재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미군조차도 한국의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병으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몸으로 느끼셨겠지만 40kg이 넘는 포탄을 매번 도수로 운반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전술훈련 평가 중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도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포상 탄약보의 포탄을 차량에 적재하는 것인데요. 모든 전시 상황과 작전 계획을 반영하여 컴퓨터로 진행되는 BCTP 훈련 과정만 하더라도 포탄의 재보급을 요청할 경우 포탄의 무게와 병력의 체력 소모를 반영하여 4-5시간의 재보급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포탄을 적재하는 작업은 포병 부대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작업이지만 탄약 보급 장갑차를 도입한 한국만은 예외입니다. 여기에 더해 포병 부대의 생존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장비입니다. K-10 보급을 받지 못했던 연평도의 해병대는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병력들이 자주포 외부로 나가서 도수로 포탄과 장약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대응 사격을 실시했던 포병 부대에서 전사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포탄을 운반하던 경련이 북한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면 별다른 방어력을 제공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10 장갑차가 포탄을 보급해준다면 별도의 병력이 자주포 외구로 나갈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K-10에 탑승한 병력도 자동화된 장갑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포탄을 보급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부식 방법으로 포탄을 재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를 발견하고 정밀 타격을 실시하여 해당 부대를 점멸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트럭으로 포탄을 보급하면 보급 부대는 제대로 된 방어력을 아예 제공받을 수가 없는 데다가 K9과 직접 결합되어 포탄을 제공하는 K10과 달리 보수로 운반한 포탄을 직접 자주포에 적재해야 하므로 자주포의 후방 해치마저 활짝 열려있던 것이 러시아군의 피해 규모를 훨씬 더 키운 것입니다. 실전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미국과 러시아도 K10과 유사한 구조의 자동화된 탄약 보급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순위 1위의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해안이 더욱 돋보이는 무기체계인데요. 한국은 K9 자주포와 짝을 이루는 K-10 이외에도 KO-15A1을 지원할 KO-16 탄약보급 장갑차까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주포 부대에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포탄 보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의 무기체계는 또 있습니다. 원티드라는 영화를 보면 안젤리나 졸리가 카메라가 달린 장비에 권총을 결합하여 자신의 몸을 숨긴 상황에서도 적과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를 코너샷이라 부르는데요. 코너샷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으로 세운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코너샷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당 총기는 엄폐물 뒤에 숨어있는 사수가총을 여러 각도로 꺾은 다음 카메라를 이용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보완된 총기입니다.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기술력으로 코너샷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최악의 전투는 단연 시가전입니다.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장비가 제대로 된 화력을 내기 어렵고 각종 건물과 터널 등의 복잡한 지형은 아군의 전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건물 내에서 공격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아군의 보병들이 해당 건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복도와 계단 등의 지형지물은 적의 반격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의 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적이 숨어있거나 아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코너샷을 개발한 것입니다. 코너샷을 사용하게 되면 아군의 보병은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하지 않고도 교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코너샷이란 무기는 비록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거나 최초로 개발한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자국 기술력으로 코너샷을 운영하는 나라가 아주 극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 깊은 무기체계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의 국가들도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독자적으로 코너샷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특수부대 이외에도 이라크에 수출까지 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코너샷은 다른 나라와 달리 권총만을 사용하지 않고 K1 기관 단총 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화력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특수부대들이 코너샷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의 코너샷이 유럽의 부러움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만의 특별한 무기라면 역시 레이저 무기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나라입니다. 흔히 레이저 무기라고 한다면 마치 SF 영화를 떠올리지만 레이저를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를 극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를 두고 1회 발사당 2달러 미만으로 저렴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며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 요격보다 저렴한 데다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것이 장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방공 역량을 두고 한국은 사드 등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방어를 포함해 상당히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는 말과 함께 레이저 무기는 사드 등의 다른 방공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에 대해 미국이 내린 이러한 평가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방공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중동 등의 지역에서 반군이나 민병대로부터 다수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하고 있지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가격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발당 2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어가는 레이저 무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총이나 포탄과 달리 적진에 낙탄되지 않는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해병대 2사단이 위치한 김포일대를 예시로 들면 한국과 북한 사이의 한남하부 지역은 양측 모두 들어갈 수 없는 중립지역입니다. 따라서 적의 무인기나 드론이 해당 지역을 비행하더라도 아군이 발사한 총알이 한강 중립구역에 낙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유엔 소속의 다국적 군인들이 직접 전방 수경지를 방문하여 중립구역에 대한 낙탄 방지 대책을 점검할 정도로 해당 문제가 가볍지 않아 적극적인 격추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적성국의 무인기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격추작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레이저로 격추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비난을 일삼는 의견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해당 무기체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드론 등의 열에너지를 높여 내부의 배터리, 엔진, 전자장비 등을 과열시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내부의 전자장비와 회로 등을 공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를 두고 풍선을 운운하는 것은 무기체계의 원리와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무기체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레이저 무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방어 전략을 깨뜨리기 위해 잠수함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방식의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국가들은 제대로 된 레이저 무기를 상용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는 첨단 한국군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방산 시장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운용하기 힘든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작전 개념을 확립하는 등 군산왕국으로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다음의 무기 수출 대국 러시아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은 새로운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 무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러시아제 탱크와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군의 저가 무기와 드론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 무기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고 러시아 군의 전략과 전술의 문제점도 러시아 무기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효과적인 저항과 반격은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과 실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가시켰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의 우월한 화력과 무기체계를 적절한 전략과 전술로 전개했으면 우크라이나의 선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러시아산 무기와 러시아군의 비효율적 전투 수행 능력과 더불어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무기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며 러시아와 거래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러시아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기존 및 잠재적 구매자들이 다른 국가의 무기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면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러시아 무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와 정반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나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 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1.0%에 불과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2.8%로 상승하여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약 73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품목은 자주포와 전차, 함정에서 항공기와 미사일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주요 수출 시장도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이러한 눈부실 성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세계의 안보 불안도 한몫했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개발하여 생산한 무기들의 성능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의 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의 관계였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과 소련의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차원에서 한국은 소련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고 동유권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연방이 해체하면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새로 출범하고 당시 한국이 제공한 차관을 갚을 여력이 없던 러시아는 현물로 차관의 일부를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새롭게 독립한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련 시절 쌓인 해외부채는 새로운 러시아 연방에 그대로 상속되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현금으로의 대출 상환은 어려워졌고 결국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부채를 현물로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차관 상환 방식으로는 원자재, 방산물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가 간의 차관을 현금 대신 현물 등으로 상환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방식입니다. 차관을 제공한 쪽에서는 차관 문제로 오랫동안 울머리를 앓는 대신 상대 국가에 대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현물로 상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관을 받은 쪽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면 석유나 천연가스를 상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술 이전 및 군사 장비 제공 등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한국에게 차관의 상환 수단으로 무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무기와 군사 장비는 당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자원이었으며 한국은 군사적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상환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했습니다. 1차 불공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T-86 전차 33대, BMP-3 장갑차 33대, 매치스M 대전차 미사일 70문 및 관련 탄약, 이글라, 연착식 대공 미사일 발사기, 50문 및 탄약 등이 도입됐으며 2차 사업에서는 T-86K 7유형 전차 2대, 우레납 동기구형 정 세척, IL-03 인류신 고등운영기, KA-32A 다목적 헬기, 화장경 헬기 6대, 매치스M 대전차 미사일 156문 등이 도입됐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무기 도입은 원인 자체는 차관 상환이 목적이었으나 러시아의 군사무기 기술은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1985년에 개발된 T-86 전차는 당시로서는 최신 소련 탱크였으니 우리 군에서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 같지만 공산권 국가의 무기라는 사실 때문에 초기에는 거부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T-86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 군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후 우리 육군에서도 일부가 아직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86의 진정한 유산은 우리 전차 제작 기술에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해요네 요원 전차를 생산 중이었는데 차기 전차 개발에 T-86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T-86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동장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바로 이 자동장전장치 기술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T-86에 방산우라늄 분리 철갑탄 역시 넘겨줬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우라늄탄과 갑종전차의 주포 제작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BMP-3 장갑차 역시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장갑차인 K21 개발에 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BMP-3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불공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차 불공 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규모나 생산 능력이 이제는 굳이 러시아에게 기대지 않을 만큼 성장한 탓에 우리 측에서도 거의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 원인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러시아가 화끈하게 무기나 기술 이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공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예상 못했던 터라 더 이상의 무기 기술 이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빈자리를 차고 들어간 게 바로 대한민국 방산입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8에서 2022년 방산 수출 규모가 전 5년 대비 75% 이상 성장하여 성장세 부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세계 방산 수출의 4분의 3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순위는 9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라면 세계 4대 방산강국이라는 목표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한국의 첫 번째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과하다면 과한 자신감이겠지만 이미 현실에서 조금씩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을 장악하던 러시아가 한국에게 추월당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동남아 무기 시장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코노미스트는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2017에서 2021년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전체 무기 거래에서 러시아제 무기의 비중이 14%인 반면 한국 무기는 18%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무기가 러시아 무기를 밀어낸 것에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성능입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 규격이면서 신뢰도 높은 첨단 무기 체계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다음이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가성비라는 것인데요. 가성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싼 게 비지떡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릴 수 있지만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ISAS 유소프 이상연구소 이한연구원의 한국 첨단 무기체계는 서방의 무기보다 가격은 싸지만 성능은 뛰어나다라는 말로 가성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은 여타 무기 생산국에 비해 숨겨진 정치적 전략적 의도 없이 무기 그 자체의 가격과 성능만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와 더불어 군사안보 분야의 역학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점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뒤를 이은 2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위상이 점점 추락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체 공군의 10%에 해당하는 전력을 상실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정말 엄청난 창피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군은 3월 8일 기준으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투 뒤 52기, 헬리콥터 69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세한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목록이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자랑하던 최신의 전투기들이 잔뜩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전포 비무를 수행하는 수호의 34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후호의 17이 우크라이나에게 격추됐으며 심지어 시야가 낮은 가장 최신형 전투기인 후호의 35의 격추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포 비무를 수행하느라 오장을 잔뜩 치른 수호의 34나 수적으로만 많아도 성능이 떨어지는 수호의 27이야 좀 떨어지 수 있다고 해도 F-15EX와 견줄 수 있다던 4.5세대 하이급 전투기 수호의 35가 격추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 이로 인해 대전 초기 러시아군이 일방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은 오기 좋게 빗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 비싸고 유지하기 힘든 현대 전투기가 과연 전쟁에 필요하겠냐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 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고작 대한민국이 중국은커녕 북한의 방공망이나 제대로 뚫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걱정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기술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군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기술 격차는 이미 상당히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곧 시험기간을 앞두고 있는 KF-21 우람회입니다. KF-21 보람에는 전장 16.9m, 평폭 11.2m, 경고 4.7m의 미들급 전투기로 장기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F-21의 추가적인 개량을
거치며 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상급인 F-35 전투기에 지나는 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지금이야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많은 언론 매체에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한국의 방산기술력에 신뢰가 쌓인 상태이지만 처음 KF-21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배치까지 완료한 러시아의 전투기 견디는 것이 사당티냐 하냐는 것이냐. 하지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3까지 개량된 KF-21은 러시아가 개발 예정이던 최신형 전투기와 비교해도 훨씬 우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중입니다. 그 비교 대상은 바로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수호의 체크메이트인데요. 수호의 체크메이트는 2021년 러시아의 수호이사가 모스크바 국제 에어쇼에서 공개한 신형 로우급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로우급이라고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북장량과 항속거리가 매우 우수합니다. 최대 북장량 7.4톤,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해 로우급임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슷할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제작사인 수호이는 체크메이트가 로우급 전투기를 강조하며 KF-21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크메이트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KF-21 보람의 수출기에 맡겼다는 비관론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제 항공기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대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GPS인데요. 2016년 러시아 항공우주국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수호의 34 전폭기가 민수용 GPS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가 글로나스라는 자국산 GPS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군용 GPS의 심각한 성능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운영 항법 장비가 시도 때도 없이 고정이 나니 상용 GPS 장비를 비상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입국 첨단 전투기 회사더라도 엉터리 항법 장치 때문에 강미 유도 무기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아무리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라 할지라도 서방에 비해 레이더형 단부채 소재 기술이 떨어지는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첨단의 레이더라 하더라도 성능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경제 제재로 외산 부품을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전보다 성능이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첨단 전투기라는 체크메이트나 수호의 57조차 KF-21보다 레이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은 국산 레이저 레이더 탑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G에 따르면 이번에 KF-21을 위해 개발된 에이사 레이더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남아공에서 1차 테스트가 마무리됐고 곧 다가올 3월 중순부터 국내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뛰어난 에이사 레이더를 통해 테크메이트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건을 팔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수출입이 차단되면서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당장은 급한 대로 중국에 의존하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제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것은 후를 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체크메이트에 구입을 희망하던 친러계 국가들조차 러시아산 무기 도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유하고 있던 러시아 전투기까지 폐기하거나 상값에 중고로 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동북권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은커녕 자신들이 보유 중인 러시아제 전투기의 유지보수조차 어려워졌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반면 KF-21은 수출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방산산업 붕괴가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와 달리 제작사인 카이가 수정반 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생산력을 올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베테랑 기술자들을 대거 공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무너진 러시아 항공사들에서 러시아 기술자들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사례도 있었는데요. 바로 불공 사업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탄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한국에 들었던 기술도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국가나 당연한 일입니다. 급기 기술이야말로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달러를 현금으로 상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예친
부분이 연달아 실정을 저지르면서 돌연 붕괴 직후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해체될 수준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할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팔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최첨단 전차와 각종 군사 장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금 사업에서 넘어온 첨단의 러시아 광산 기술은 딱히 한국에 좋아서 최신의 무기를 넘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전과 달리 사정이 좀 나아진 2차 불금 사업에서 첨단 무기 대신 한물간 대전차 무기인 메티셈을 넘기며 자국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로 신흥국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이 IMF를 맞았던 1990년대 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를 겪자 한국에 비해 청봉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는 경제가 흔들릴 때만 한국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늘고 포감이 늘어난 이는 했습니다. 또 불금 사업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달된 한국의 컵라면과 초코파이 그리고 오뚜기 마요네즈가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 됐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는 항상 철저하게 계산적인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번 테러 경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본격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러시아에서 기술자와 각종 기술을 들여온다면 우리 방산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제재가 완화되는 대로 러시아제 군용 장비를 헐값에 들여와 우리 첨단 무기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면 소련 시절부터 AH-64 아파치의 대량을 뒤에 개발한 KA-51을 통해 우리 차세대 헬기의 동축 반절 로터를 개발할 수 있고 T-14 아르마타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KH-47 진짜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한층 더 올려줄 것입니다.